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누리호 발사가 하루가 연기됐습니다만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루 연지 순연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6월 16일 날 누리호 발사가 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지금 뭐 관련돼서 뭐 우주 산업 관련돼서 뭐 계속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8월 3일 날 달 탐사선인 이제 다누리가 발사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발사체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향후에 우주 산업 자체가 뭐 20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이제 회사들도 이제 그 관련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우주 방산 관련돼서 향후 5년간 2조 6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KT 같은 경우도 이제 위성 데이터 산업을 보다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누리호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 뭐 지난 이제 1차 발사 때 뭐 발사하기 전에 상승을 했다가 발사가 실패하면서 좀 급락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좀 크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1차 때 뭐 상당 부분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발사 때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것도 또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뭐 관련돼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추진체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비츠로 넥스텍,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열 제어 이제 관련돼서 한양 ENG나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주로는 이제 한국 항공 우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그런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누리호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 조립을 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은 게 한국 항공 우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발사 때 뭐 일단 실패를 하면서 좀 급락을 좀 경험했던 적은 있지만 이번에 뭐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꾸준한 그러니까 한 번에 급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최근에 그 FA50에 대한 이제 수출 기대감이 또 이제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나 콜롬비아의 F50 항공기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폴란드에서도 F50에 대한 도입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가격대인 뭐 5만 한 6천 원, 5만 한 지금 4천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 뭐 큰 부담이 없는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는 6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50,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현희 팀장님, 자 게임즈의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반등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게임즈에 대한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낙폭과대 대형 게임즈를 순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급락하기 때문에 뭐 게임즈를 공격적으로 사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뭐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뭐 크래프톤 대형 게임사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이후에 저점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현재 주요 게임주의 PER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대형사의 평균 PER은 19배입니다. 작년에 35배, 40배 대비해서 절반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도 현재 발생을 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대형 신작 모멘텀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위메이드의 미르 M 글로벌 그리고 엔소프트의 TL이라는 게임들이 신작 출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지도 높은 IP를 활용한 대작 게임이 다수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게임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는 P2E 게임 합법화 여부가 관건인데 플레이투어이죠.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게임인데 해외보다는 국내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번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들도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P2E 게임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국내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P2E 게임의 일부 합법화 결정이 나오면 게임주의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슈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그 게임주, 엔터주인 미스터 블루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온라인 만화와 웹툰, 유통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23억으로 전분기 120% 증가를 했고요. 높은 IP를 기반으로 해서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웹소설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의 게임 사업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 게임인 에오스 레드의 해외 매출이 견조하고 해외 진출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NFT라든지 P2E 부분의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자사의 풍부한 IP를 활용한 다양한 NFT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의 P2E 도입 기대감도 있는 만큼 모멘텀이 풍부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급락에 의해서 주가 조정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현재 6,500원 선에 좀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알아봤고요. 관심 종목으로 미스터 블루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